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2020년도 제3회 가수기사 필기 시험이 되겠죠. 제1과목 가수 유체 역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텐셜 흐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텐셜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상 유체, 그렇죠? 이상 유체의 흐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상 유체의 흐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상 유체라고 하면 보일 샤렐의 법칙을 만족시키고 마찰이 없는 흐름을 우리가 이상유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마찰이 없는 흐름을 우리가 포텐셜 흐름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100도씨 2기압에서 어떤 기체의 밀도는 200도씨 1기압일 때의 몇 배가 되는가? 자, 요것을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200도씨 1기압일 때의 몇 배가 되는가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로1이라고 했습니다. 자, 100도씨 2기압에서 이것을 우리가 로2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2.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우리가 로라고 하면, 그죠? 로라고 하면 RT분의 뭐가 됩니까? P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RT분의 PM. 자, 그래서 여기서 로1이나 로2나 R하고 분자량은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맞죠? R하고 분자량.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 나와 있는가? 요게 온도가 되겠죠. 요거는 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 온도가 되겠고, 요거는 기압입니다. 그죠? 다른 건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로1이라고 하면, 그죠? 로1이라고 하면, T1분의 P1이다라고 표기를 하시면 되겠고, 로2라고 이야기하면, T2분의 P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로1분의 로2 이렇게 놓아야 되겠죠, 식을. 그렇죠? 로1분의 로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자, 로1이라고 하면 200도씨가 되기 때문에 273에다가 더하기 200. 그렇죠? 200. 자, 분의 P1이라고 하면 1.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자는 273에다가 더하기 100. 분의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나 오는가? 2.54가 나옵니다. 2.54. 2.54.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답은 2번 문제는 4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그죠? 4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죠? 동점성 계수의 단위로 옳게 나타낸 것은 자, 레놀즈 수에서 여러분들 점성 계수의 단위하고 동점성 계수의 단위를 찾으라고 이야기해 드렸죠. 자, 그러면은 레놀즈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뮤분의 로 dv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뉴분의 dv 이렇게 표기합니다. 뉴분의 dv. 뉴분의 dv 이렇게 표기를 한다. 자, 여기에서 요거는 점성 계수가 되겠고 요거는 동점성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단위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 레놀즈 수는 우리가 무슨 차원입니까? 무차원입니다. 무차원. 무차원, 무차, 차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전부 약분이 되어 없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끄집어 와서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D는 배관의 직경이 되기 때문에 메다 곱하기 V는 유속이 되기 때문에 메다 퍼 세컨드. 메다 퍼 세컨드.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동점성 계수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렇죠? 이게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는 뉴라고 읽고 이것을 우리가 동점성 계수 값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동점성 계수는 단위가 전부 약분이 되려고 하면 메다의 제곱, 그죠? 메다의 제곱 퍼 세컨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동점성 계수의 단위는 이것이 우리가 동점성 계수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메다의 제곱 퍼 세컨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해답은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가 되겠죠. 베르누이 방정식을 실제 유체에 적용을 할때 보정해 주기 위해서 도입하는 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그죠? 베르누이 정리는 감마분의 피 더하기 이지분의 보이의 제곱 더하기 지, 그죠? 이 꼴은 일정하다. 이게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조건을, 그죠? P1, 그죠? V1, G1이라고 하면 나중에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감마분의 P2 더하기 2G분의 V2의 제곱 더하기 G1. 여기에다가 무엇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까? 마찰 손실, 그죠? HF, 그죠? HF. 마찰 손실을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자, 요렇게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해서 말입니다. 이와 같은 배관이 있다. 그죠? 자,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도록.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것을 우리가 1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2지점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려고 하면, 요 조건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1지점, 요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 지점은 우리가 요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 아, G2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 따르는 마찰 손실을 더해주게 되면, 처음에 1번하고 이게 같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도입하는 항이 아닌 것은 도입하는 항에 실제 유체에 적용할 때, 이게 실제 유체에 적용할 때 보정해 주어야 되는 것. 자, 그러니까 마찰 손실 이거 보정해 주어야 되겠죠. 터빈 일이나, 그죠? 마찰 손실 이거 보정해 주어야 되겠고, 터빈 일이나 터빈 1이나 펌프 1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다 자동적으로 3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안을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